아니 그 모은생의 그 짝을 옛날에 작년에 찍었었거든요. 이게 올해 찍었대요. 아직 안 나왔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모임이 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급조했습니다. 뭐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 제가 생각했던 것은 도시와 시골은 땅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의 차이가 제일 큰 의미가 있는데 저기서 만 명이 살던 마을이 어쨌든 35가구 그렇게 축소되어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굉장히 이제 땅은 여유롭고 또 이장님은 저희를 오라고 지금 손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러면 지속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좀 주고 계시는데 저는 그 결과적으로 요새 화두가 어쨌든 환경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폐자재를 활용해서 이 우리가 이 뭐 거기 겨울 뭐 사시사철 매일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 특별하게 이 체험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옛날부터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큰 개념에서는 그 지금 현재 이런 폐자재를 활용하는 그 팔레트 이런 것들 모으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또 모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 싸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제 지붕을 또 만든 게 이제 우리가 뭐 저런 거 비슷한 거 살 수도 있지만은 일단 버리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것을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는 거. 이 컨셉은 뭐냐면은 일단 돈을 하여튼 안 들이는 전략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몸으로 때우겠다는 마음 자세가 전 재능 기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내가 가면 좋아요. 영월에 가면 내가 좋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공기 많이 마시고. 근데 가서 왔다 갔다 여행만 하면은 한 번 두 번 갔다 오면 다음에 가고 싶지 않은데 뭔가 일이 있으면 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번호판 갖고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페트병 갖고는 지붕을 만들었지만은 페트병 자체도 가만히 보면은 이 보온성이 있어요. 둥그런 것이 공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저런 거는 이제 체험 재능 기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아이디어를 주고 이 마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 SNS 환경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사전 공시를 해서 그 현장에서 모이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현장에 왔을 때 어떤 방법론은 해결이 될 것이다 생각인데 이제 이 사례는 일본의 이제 그 아오이 일본의 이제 그 돔하우스 450개 돔하우스로 아주 아주 체계적인 관광지가 된 사례인데요. 그냥 돔하우스 450개 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지역 그 농산물 홍보해주고 이제 거기서 밥 먹고 이렇게 숙박하고 이런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저기 갑자기 이름을 내가 일본 아소산 있는 데인데 갑자기 그 예? 중턱이에요 여기 또 예? 산 중턱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조금 그 계획을 해서 여기는 만들었지만요 그 이제 이런 어떤 저는 굉장히 그 가볍고 예? 아까 참 저기도 지금 현재 보면 이 방아가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저것도 돔하우스가 끝나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이것이 요새 그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그 슬로우 시티를 표방하는 이 모임들의 이 운동들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모임에는 이렇게 이제 유흥이 나오는 거고 아주 자연적인 유흥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작지만 같이 공동으로 그 모여가지고 스트로베리 하우스를 만드는 거는 저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이면은 10명이면은 이틀 만에 집 하나 딱 지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배관, 뭐 상하수도 이런 문제를 다 고민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집 짓는 시간을 걸리지만 아까 폐자재 활용을 한다니까 잠만 자는 그런 공간으로 텐트 하나 친다라는 마음으로 집을 하나 짓는 아이디어를 내면은 굉장히 다양한 집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네, 이건 이제 스트로베리나 흙집, 포대에 이제 흙을 넣어서 넣는 집이 있고, 네, 결과적으로 흙을 한 다음에 이제 바르는 저런 작업에서 이제 그 모운동에 그 동화 벽화를 했듯이 저 이제 저 마감 위에 이제 뭔가 많은 또 작업들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하나의 합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얘기를 했더니만 벌써 여기서 따르는 상사가 뭐 아이들하고의 또 문제, 이제 가족 간의 문제. 저는 이제 왜 자꾸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갔다 와서 많은 논의를 하게 됐지만은 결과적으로 미래는 농촌에 가서 더 지적인 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같이 밥도 해 먹고 더 서로 친화력도 가져나가면서 더 안정된 여유로운 삶을 그리워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그건 자유라는 거죠.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은 정해놨지만은 나머지는 자유에 둘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저는 자꾸 어떤 이런 생각은 가족 간의 어떤 관계 회복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래에 들어갔는데 도자기 교실에 갔더니 선배들이 저를 보고 저 흙을 밟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추억이 지금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발가락 사이로 이게 찰흙이 삐져나오는 기분, 그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푸라기를 넣어놓고, 진흙 넣고 해가지고 저렇게 밟는 저 작업은 남녀노소 게임이에요, 그냥 저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예,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을 가서 저도 이제 탐방을 해보니까 이 폐광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 산 중턱 깎아놓은 그 부분들을, 그리고 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그 산과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이제 집들로 어쨌든 풀어나가기가, 집 짓는 것도 조금 큰 집 지으려면은 저 방식으로도 이제 답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또 해봤고요. 뭐, 요거는 옛날에 이제 신석기 시대의 어떤 그런 이제 토굴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들인데, 하여튼, 요러한 식으로, 이제 오늘은 뭐 가볍게 제안한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맨날 잠자리 문제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거하게 펜션 같이 생각하니까 문제가 좀 돈이나 모든 것들이 크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한 가벼운 돈으로 해서 저것이 렌트로도 가능한, 내가 투자한 부분들이 언젠가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다 회수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장기적으로 보면은 재능 기부가 되면서 그 또 그 기부도 되면서 수익도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 이런 걸 구상하다가 평창에 그 100억짜리 리조트 단지 기획에 참여해가지고 투자도 했고 다 했는데, 결론은 지금 소송 가기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크게 가는수록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가볍게 가는 것이 사람들한테, 근데 모여, 아까 저기 아소사 팜랜드, 저거와 같이 모여졌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그 의미를 저는 더 이 집에도 좀 적용하면은 좋겠다라는 건데, 그 모운동이 하나의 그런 그 느낌이 와서 오늘 또 제안을 해봅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고서 지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분에서 지난번 봤던 인원이 7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 가고 가면 이제 딱 10명이에요. 10명이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이 모임 자체가 계속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뭐 이러면은 참여하고 싶으실 분들이 좀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또 이제 여기 있는 멤버 중에서 뭔가 이제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참여의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를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0명까지는 고정 멤버로 해서 이렇게 쭉 가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가는 방향일 수도 있고 10명, 꼭 10명이 아니라 12개 제자에도 상관없어요. 좋잖아요. 예. 제가 10명의 그 기준은 분명히 그 10명의 각각의 인물과 악기 세그멘트 돼서 그분의, 하다 보면 그분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역할 배분이라고. 예, 역할 배분이. 그래서 그 10명이 이 사람 같아서 따간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거를 정말 연구를 해야 돼요. 미리 만약에 영어를 해서 뭘 제가 만약에 뭘 하겠다 그러면 미리 공부를 해서 영어를 해서 내 분야는 내가 하겠다고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되신 게 한 번,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떤 메뉴판에서 나오잖아요. 딱 나면 그걸 딱 제안하면 지자체에다가 우리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걸 딱 가니까 그게 상당히 멤버가 중요하다고요. 그 멤버가 지금 실력이 없고 지금은 상관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고 좋고 잘하고는 못하지만 분야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다. 못덮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고정된 전문가로 서서 이제 전문가로 성장하고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예술 쪽에 공예 쪽이 유능하시잖아요. 그 분야에 뭔가 기부할 수 있는 걸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걸 드러내야 되는 주로 그러면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네, 다른 거는 장사를 아무나 해도 재능 기부 쪽으로 제가 이제 저걸 고민해봤던 거는 일단 모임 자체가 이제 공개적으로 갈수록 이제 힘이 더 모아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저희 이제 SNS의 팀 자체가 이제 그게 상당히 좀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뭔가 약간 일은 제대로 잘 추진하는 이제 그런 건 조화점이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사업이 될 것 같으면은 그냥 가져가셔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가져가셔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성향을 보니까 조금은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의미를 찾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참여 범위나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갖고 가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 한번 얘기를 좀 의견이 있으신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대표님 혹시 참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한 달 뒤에 뭐 영원에 다시 간다 또는 뭐 어디 정해서 간다 그러죠. 그럴 때 이제 과연 멤버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지금 이제 6월 달에 또 ING 계획을 하나 세워놓는 거는 어찌됐든 한 300만 원 예산을 일단은 나름대로는 좀 잡아놓고 이제 얘기는 다 끝내놨어요. 6월 달에 행사를 한번 치르자 그래가지고 버스로 가는데, 목적지는 재작년에 제가 충주에 이제 자매결연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월 달에는 충주 자매결연을 갈 때, 우리 멤버들 뭐 많이는 못해도, 진짜 SNS와 보고 가는데, 그 과정을 이제 주민들한테 또 알려나가면서 또 그 또 자매결연 맺은 또 지역에 또 농민들하고의 그런 관계성 그런 문제들을 정해놓고 이제는 요번 거는 조금 더 그 목적형 여행이 되죠.
네, 저번 영월 여행은 같이 느끼는 여행이었다면 이번 여행은 굉장히 목적형 여행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봄에 하나 있고 이제 가을에 하나를 또 이제 기획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졌을 때 지금 나오는 답은 서울시에서의 그 어떤 그 호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단 무조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기세가 보이면, 아까 그 도농교류의 의미는 농산물을 일단 사주는 거고 관광지 홍보를 하는데 그 시체가 있어야지 백날이 SNS가 오고 가고 뭐 잘합니다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좀 고마운 것 같고 한데, 둘 다 다 지칠 수 있다. 내가 농민들 성향을 봤을 때는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자기 농산물을 사주는 구매진들이 와주는 게 제일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제일 환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위원회 우리가 수단을 하려고 해봤지만은 주민 모으는 게 좀 어려워서 조금 적을 했는데, 어쨌든 여행으로 끌고 가자 이번에 전략은 다시 이렇게 정리가 돼서 6월 달에 여행 스케줄을 좀 하나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도 그때는 뭐 어떤 우리가 여기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 비용 들여서 이렇게 참여하기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무료 참여자로서는 한 몇 분은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혹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뜻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생각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 재능기부 저희 이제 이 모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의사가 지금 더 공개적으로 이제 몇 번의 과정은 서로가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은, 예. 이제는 노출되어야, 의사 노출에 이제 그렇죠. 분명한 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 의사 노출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좀 그분들 중심으로 일단은 또 가면서 이제 새로운 멤버를 영입할 때는 정하죠. 뭐 몇 프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일단은 먼저 간 분들의 존중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 좀 그 의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단 먼저 이제 추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 이제 합류할 거냐, 여부는 좀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 예. 여행의 목적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가지 않았고 다음에 추진할 때는 분명한 여행의 목적, 조금 더 분명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 그 여행의 목적이 뭔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까 트래블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상당히 흡사하고 SNS 그다음에 굉장히 시스템이 맞춰져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저희하고의 차별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도 홍보를 굉장히 잘해놨고 그 지역마다 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도 똑같이 하게 되면은 여기를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거지만 여기를 뛰어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래블로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에요. 블로그포스팅부터 잘할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맞들어주고 왔는데 아니에요. 이번에 여행할 때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냐면 자기 동산을 팔아주는 거. 그렇죠.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핵심으로 두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한 2주 전만 시간을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만약에 뭐 아까 청주로 간다고 청주에 유명한 곳이잖아요. 쌀이 있는 청주 뭐 있으면 거기다 얘기해서 이번에 재고 있는 거 아니면 뭐 창고 쌓여 있는 그런 거 좀 추세를 풀고 싶은 거 있냐 그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템이 한 두 개 세 개 정해지면 바로 쿠팡에 올리면 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된다는 듯이 시키면 하면 돼요. 그래서 팀원하고 우리 그 아파트 주민하고 이게 이제 처음에 지기는 약해 보이지만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그 우리 관리라고 하는, 지금 그저께도 본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뭐 자리를 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 다 해줬어요. 우리 아파트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는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 본부장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키는, 여태까지 들어왔었던 얘기 중에 최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범을 보입시다. 왜냐면 제가 그쪽 그 실장급들을요, 그 이번에 함양에 이제 어제 가게끔 해드렸는데, 그 얘기가 내부에서 이제 또 다 돌았어요. 그래서 함양에서는 너럭바위에 막걸리 구워놓고, 바위에서 막걸리 떠먹었던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추억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여행에 대한 새로, 아픈 뭐냐, 거리가 멀다라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갔다 온 분들은 다 긍정이었다라는 거죠, 진실적으로. 그래서 이 일과 거리 문제는 향후 앞으로는 여행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어떤 그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여행을 많이 해봤지만은 나오는 답은, 나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만은 진짜 공공적인 여행을 하는 것도 인생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저는 그 저런 그 테마 단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 혼자 하기 참 어려워서 저는 좀 뜻을 모으고 싶은 생각이 강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좀 같이 생각이 나눠진다면은 앞으로 더 좋은 그 역할과 그 과정들을 지금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좀 제가 헷갈리는데요. 이를테면 저희 이제 여행 목적과 관련해서 처음 이제 영화를 나왔고, 그 다음 또 이제 지금 충주가 이제 나왔는데, 충주가요? 예, 충주도 있고 뭐 함양도 있는데, 근데 지금 키는, 저는 지금 이제 얘기를 던진 거는 좀 포괄적인 거고요. 저희 팀이 영월로 계속 가야, 한 달에 한 번 가야 된다는 건 여기 모임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움직이는 거는 여기 모임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은 그래도 연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오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심이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네트워킹이 되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다른 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네트워킹도,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가 잘 갖춰져서 불러가줘야지만이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백날 다른 얘기 해봤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논의가 이제 뱅뱅 돌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소셜 여행을 테마로 삼아서 했는데, 이제 영월이 나와서 영월 소셜 여행도 있고, 또 이제 저희 다른 글로벌 클럽에서는 지금 어디죠? 정선. 정선 소셜 여행을 아마 이제 오늘 그 창업수도만 시작하는 데는 이제 아마 6월 8, 9일 날 갈고, 창업스쿨의 한 과정의 마지막 워크샵 과정으로 이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여간 계속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아까 이제 현진범님이 이렇게 정리하신 자료 보니까 처음에 답사팀이 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고, 이런 게 이제 투 스텝 정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냥 원 스텝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갈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언젠가 하여간 한 달에 한 번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제가 따져봤더니 6월 9일 아니면 6월 16일이더라고요. 우리가 5월 12일 날 갔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이제 언제로 할 거냐, 뭐 그런 얘기. 또 뭐 그때 1박 2일 얘기가 나왔고 당일 얘기가 나왔고, 물론 이제 코스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얘기는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 저기 충주는 조금 이제 다른 케이스라고 하면은,
영월이 지금 있고 혹시 또 다른 데 추천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그 약간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논외로 많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셜여행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슈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던 게 6개월 전 정도 됩니다. 또. 아, 예. 됐는데 실제로 지금 그때 소셜여행 제가 뭐 그게 있거나 저도 못 갔지만 그 백두대간 경선? 약초나라 여행이 이제 1차로 가고 저희가 이제 2차로 간 건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래요. 이게 결국에 선전효과라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우리 이성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저희가 홈페이지가 됐던 건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성으로 나가요. 뭐 재능 기부도 그 중 하나일 수 있고 또는 농축산물 판매 쇼핑몰로 이어붙여서 우리가 현지 물건을 올려서 팔아주는 거 쇼핑몰 방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셜 여행 상품, 체험 여행 상품, 뭐 교육 상품 다양한 것들을 딱딱 가지를 정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이슈화 시키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널리 알리는 이슈화 작업으로 뭐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거나 이슈화를 시키고 그 사람들을 대동해서 여행이 되면 저희가 어쨌든 이 전체적인 거를 선점하고 가고조차 그리고 여행이 프레임을 만들어야 이슈화가 됩니다. 예, 이거 조금 약간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수명여대에서 진행하는 창업소품 과정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저도 시간이 되면 같이 뭐 간다고 보는데 평일날 시간이 안 되고 그 거기서 이제 또 1박 2일로 간다고 하는데 이 수많은 어떤 사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중에 누군가 편준범님 같이 사업가적 기질이 뛰어난 사람이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이거를 사업으로 만들어서 언론에 빵 때려받고 거기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저희가 SNS 정신이 열린 정책, 협업, 나눔 뭐 이런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저는 불과 한 2개월, 3개월 내에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진입장벽이 높은 고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점 효과에서 편집원님께서 어떤 좀 이렇게 인맥 이쪽 네트워크가 좋다고 하시니 우리 조금 집중해서 이 선생님이 보여주신 트래블러가 아닌 소셜 여행을 정형화되게 한 1, 2주 내에 딱 폼을 만들어 놓고 언론 플레이 하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여행을 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조금 좀 이제 변형된 아니긴 하지만 뭐 하여간 좀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프레임을 만들지 않고 계속 자꾸 여행을 가는 것은 약간 그냥 다른 또 다른 형태로 계속 변형만 나오고 그렇죠? 뭔가 체계적인 느낌을 안 줄 거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 간에 그 모임의 성격과 어떤 결과물이나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예상치에 대한 것들을 크게 감안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굴려보다 보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또 만들어지다 보면 경험도 생기고 습관도 생기고 누가 하지 말래도 아이디어가 계속 묻다가 첨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규격화시키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조금 자율화시키되 아까 얘기한 그림을 좀 크고 가지를 넓게 이렇게 해서 다양화칠 수 있어서 조금 홍보, 마케팅, 주변에 봤을 때 야 저기가 SNS의 어떤 소셜 여행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너도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스폰서가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니네들이 움직여만 준다면 내 걸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해주고 우리는 안내해주는 그래서 안내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들이 어떠어떠한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면 센터포드가 있고 윙이 있고 그 링커가 있고 그런 것처럼 제각기 공격수와 수비수와 그 허리 라인만 잡아주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전 관중이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고 만들어놓을 수 있다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숲을 좀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심어야 이곳으로 되겠죠. 자꾸 우리가 그 숲만 계속 심으면서 언젠가, 아니 그러니까 나무만 계속 심으면서 언젠가 좋은 숲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제 의견인데 그러시죠. 그 엊그저께 그 주크버거가 결혼했잖아요. 예. 22조 원의 자산을 모았어요. 그것도 9년 사귄 중국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키는 그 진짜 소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때도 그랬는데 소셜은 뭐냐면 기회를 널려있는 기회를 누가 실제로 움직이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나쁘고 뭐 네트워크 좋고 나쁘고 아무 관계없이 왜냐면 다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다. 어느 순간 제가 아까 뭐 내 블로그 지금 2,000명 넘어가더라고요. 나 내 블로그 한 달 만에 몇십만 명 만드는 거 만들 수 있어요. 방법만 찾으면 돼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정쩡하다가는 다 뺏겨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그림이 없고 정확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소스만 버려주는 거예요. 모든 소셜에다가 이러이러고 좋지 않아라고 뿌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셜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큰 틀을 아예 크게 그려가지고 남들이 야 저 새끼들이 엄청 큰 놈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붙어요. 괜찮은 게 붙어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아까 했지만 쇼즈 마케팅 할 거다, 우리 여행도 갈 거다, 뭐 할 거다 쫙 붙여놓으면 그리고 매체는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매체가 홈페이지 있으면 이거 바꿀 필요 없고 사실은 특허도 하나 없고도 다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에다 멋있게 꾸미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를 소문내는 거. 그러면 뭔가 있을 거라고 붙어주는 거죠. 근데 실제 그 뭔가라고 붙는 것들이 힘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왜 주크버거 얘기를 잠깐 했냐면 아직도 페이스북 수익 모델 별로 없어요. 50조 달러에 제가 상장을 했지만 단 10원도 걔들이 벌 생각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걔 원칙에 돈 안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이유고 28살이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홈페이지 만들 수 있냐? 만들지 못하고 걔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영화 보면 알겠지만 걔는 놀아요 그냥. 기술자 따로 있어요. 결혼했대요. 네, 이번에 결혼했어요. 어저께 결혼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뭐 대통령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아니라 우리의 꿈이 뭐고 그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진짜 추진해 나가느냐고. 그러면 그 지금 주크버거는 1,000만 원 갖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50조 원 달러가 됐잖아요. 18년인가 9년 만에. 저는 그게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이제 그런 사회라고 보거든요. 그 제가 소셜여행을 정말 좋다고 봐요. 정말 남들이 봤을 때 멋있고 거기다 기능제로 붙였고 하면은 진짜 멋있고 큰 그림이다. 이제는 그런데 아까 대통령 후보도 붙을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좋은 모임이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마인드가 있어주기만 하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추진하면 알아서 붙는 거죠. 나중에 홈페이지 잘 만들면 들어올 거예요. 얘네들이 홈페이지 잘 만들 거고 여행사 붙을 거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제가 이제 기회 되면 나중에 제 사업 계획 중에 하나 보여요. 저는 뭐 제아서를 막 한 달에 한두 개 시작하잖아요. 사랑탑이라는 사업에서 했어요. 그 독도섬 말고 저기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에다 제안해서 남산을 사랑탑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도 있고 전국의 사랑탑을 세우자고 제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랑탑을 저는 이제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덕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몇 억이 되잖아요. 이 몇 억의 마음을 모으고 싶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 60, 70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 지구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계속 한 너댓 가지 제안서가 있어요. 그 사랑탑에 대한 면서 어떻게 하면 유비쿼터스의 환경에서 한국인의 모든 사랑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러면 엄청난 일이 시너지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남산에다 세우려고 서울시 갔더니 서울시가 그 YTN에다 50년 빌려줬는데 YTN 찾아갔더니 YTN이 CJ가 뭐 운영 맡겼는데 CJ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안서 듣고 막 추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해양사장으로 찾아갔어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언뜻 떠오른 생각은 우리가 이제는 한 곳에다 멋있는 동네를 지어버리면 우리가 거기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토시라고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저랑. 그거는 옛날 방식이라, 옛날 방식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거를 전국에 하나씩 쓰려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조그만 어떤 모형을, 아까 플라스틱 집이면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림을 그거 가지고 와서, 야, 우리가 가면 이런 거 하나 세울 수 있어. 이거 세우면 사람들이 모일 거야. 그러면서 군에다 제안해 놓으면, 오히려 그런 거를 뭔가 우리 이름을 만들어서 짓고, 우리 컨셉을 짓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 디자인이 그때마다 바뀌었잖아요. 어디는 잔디로 만들고, 어디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이래도 되고, 아니면 똑같아도 되고. 근데 단 조건은 한 군데 모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뿌리고 다니면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좋은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집들, 동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 한 가지를 딱 우리 컨셉을 정해서 이건 우리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똑같은 걸 짚고 나가도 돼요. 그것도 방법이죠. 네. 1호점, 2호점 하는데 뭐 1호점은 영어로 있고 2호점은 충주에 있고 이러면서 우리는 다니는 거고 그거를 또 따라다니는 얘기가 생길 거라고 했고 제주도 올레길처럼 연상 하면 돼요, 나중에. 또, 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 잠깐 말할 것 같은데, 이게 체험거리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게,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결론은 똑같이, 모인 사람들이 뭘 할 게 없을까 했는데 여행을 와서, 지은 집은 내 집이다라는 거죠, 시집은. 그것에 대한 지금 아이디어 제안만 우리가 해주면은. 그럼 혹시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이걸 그렇다나 다른 팀에 와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가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지은 집의 소유권은 땅은 그쪽에 있지만은 집의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 관리해줘서 거기다 나온 수익 일부는 여기고 하나는 군이고 하나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3분의 1로 나눠줬을 때는요. 그게 앞으로 뭔가 이 일이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도농교류가 저는 키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사람들도 가면 돈은 있는데 그분들이 뭘 할 것인가가 지금 생각이 없어서 자기 땅은 많아요 지금 몇십만 평씩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건데 일단 우리가 저지르는 게 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지금 컨셉을 뭐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좀 우리 거를 이제 좀 심어보면서 따라하게 만든다 뭐 이런 컨셉도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이걸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민 건 뭐냐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주 한 번 만들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다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도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언제라는 부분에 목표가 없으면, 사실 이렇게 가동이 되기가 좀 힘들어서, 뭐, 약간 이제 큰 그림 그리고 한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이제 저 날짜 자체가 꼭 한 달이 아니라, 이제 부담스럽다면, 조금 이제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뭔가는 이렇게, 그 이벤트가 중간에 있어야지, 저희가 이게 점점 뭔가 쌓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예산 300만 원 이런 건 어디서 지원하고 직접 샀어요? 그거는 서울시하고 송파구에서, 네, 벌써 우리가 돈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우리는 쓰자라고 하고 집행만 하는 그 일정이나 이거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지금 체킹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혼자서 고민을 좀 했는데 예. 토요일 날 그 전체적 좀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 그쪽에서도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회사 하여튼 집행합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6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일단은 해서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니 봄 가을로 좀 해놓고. 이게 움직이면 또 뭔가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불은 우리 쪽에서 붙이는 게 저는 중요하게 됐는데 근데 여기가 움직여줘야지 큰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본 컨셉에서는. 그래서 좀 그림을 같이 좀 그리자고 해서 보셨는데 좀 생각보다 조금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따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지금 음악회가 한번 또 낄 거예요. 지금. 주민음악회를 좀 끼는 생각으로 좀 앞으로 또
사람을 모으고 또 가고 또 그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공짜 여행이죠. 실질적으로. 아, 네? 송파구 주민들한테? 아니, 우리 아파트. 아파트 주민들. 일단 저희는 그걸 좀 분리해서 네, 조금 분리해서 가더라도 필요한 이거는 왜냐면 제가 정보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도 하나의 그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네. 네, 좀 생각에 좀 넣어주시라고 제가 드리는 팁이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건 일단 어느 정도 합의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네. 저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얘기들을 잘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당면한 부분 한번 넘어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장 닥친 거라. 예. 아니 그래서 아니 뭐 제 의견은 이제 예, 의견 제 의견을 예. 참여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단 그 진행하는 이런 진행 팀이라고 봐야 되나 이 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요 정도 인원에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 두세 명 플러스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몇 프로에 뭐 동의가 있으면 이제 들어온 걸로 하고요. 그 플러스, 그 외부적으로 이제, 아, 나 한번 그냥 가고 싶어.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진행을 해서 그냥 여행에 참여하시는 부분들은 개방을 하고 공개를 하고요. 진행하는 부분은 약간 이제 반대를 해서 이제 물론 이제 한 두세 명까지 채워줄 수 있겠지만 자, 제 의견입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수익 배분 부분은 네.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예, 예. 예 저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왔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예, 예. 이를테면 이제 요 모임으로 인해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70% 그리고 공통비로 30%를 띄자 이런 얘기였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팀이 전체가 다 활동을 했다. 그럼 이제 팀 간에 이제 연결로 하는 거고 30%를 띄어서 이제 우리 뭐 하여간 준비 자금 이런 걸 쓰자는 겁니다. 알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쓰겠네요. 그러니까 개인이 움직인 거는 어찌됐든 개인이 있든 이 팀에서 뭐 다른 비즈니스 다 오픈할 때 여기서 연결해 그렇죠. 연결해줘서 예, 예, 그렇죠. 움직인 부분은 7대 3의 원칙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공동체 사업은 예. 또 공동체 사업대로 전체 공동체 몫이 70%고 그렇죠. 30%는 이제 또 기금으로 예, 예. 만들자. 예. 이렇게 이제 공동체가 예. 이제 같이 또 합의하면은 예. 일단 기금이 빨리 모이겠죠. 여러 가지. 예. 이걸 기부하는 게 아니라 벌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각자 부담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네. 우리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자주 못 꺼진지 네. 얘기했어. 왜 났어? 왜 이러고 아, 자주 와야 되겠네. 그거는 네.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뭐 하여간 요 부분을 조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금 구체화한 다음에 하든지 누가 우리 저 이성경님이 뭐 책임을 맡아서 정해주실든지 뭐 그래도 될 것 같고 시간은 어떠세요? 토요일 일요 그때 이제 1박 2일 모임이가 나왔고 당일 얘기가 나오고 그랬고요. 근데 추억은 1박 2일에서 나옵니다. 1박 2일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서로가 진득한 얘기가 발을 봐야 별을 봐야지 예, 꿈을 따요. 별을 봐야지 꿈을 따지 그냥은 별로 꿈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지역분들하고의 네트워크고요. 1박을 하지 않으면 그게 안 생겨요. 요즘 필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그 사람들하고 손 맞춰주고 같이 그 집에 가는 게 훨씬 좋고요. 일단 일정들을 한번 보시죠. 혹시 6월 9일, 6월 16일. 저는 16일로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아, 16일로 하고 싶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도 해야죠. 이거 16일. 아, 저것도 이제. 유성경님은 어떠세요? 우리 VJ가 빠지면 안 돼요.
유진이는 따로 급여 주니까 따라가는 거 알바니까 16일에 여러분 괜찮? 우리를 사장님도 괜찮으신데요? 아그 사진 씨는 제가 문자를 그런 거는 연락이 안 되고 통화했던 문자가 한 개도 안 했거든요. 이용원 씨는 괜찮으세요? 16일 지금 대세로 대세로 그 결론은 16, 17로 일단 네. 또 1박 2일 예 1박 2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지역은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나중에 잡을까요? 지역은 먼저 좋은데? 1박 2인만 들어갔잖아요. 우동으로? 2박 2인으로 해서. 저 한 번 아직 뭐 서울에서 동동 감독객으로 막 해외에 한 번 주고 하세요. 해외. 네, 참고로 저의 그 신혼여행은 소셜 신혼여행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여자친구 밥 먹으면서 만지는 거 되게 싫어요. 제 양해를 구하고 한 시간에 한 번만 만지겠다. 한 시간에 한 번만. 한 시간에 한 번만 내가 폰을 만지겠다. 한 번인데 한 시간에 몇 분이야? 아, 두 시간에 한 번. 그래서 장비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 방콕하고 방콕하고 코사무. 방콕하고 코사무. 밥에 좀 찍어요. 네, 밤에? 그건 이제 음성 녹음만. 일단 뭐 대부분 다른 의견이 없다면 영어로 그냥 일단 출발을 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 업자들 답사를 하고 왔으니까. 왜냐하면 그 또 이 얘기는 지속성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또 저는 모험적인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느낌상으로는. 지난번에 답사라고 보고. 지난번에 답사. 그러면 8개 8만한 물건 한 3개 정도만 미리 알려달라고 그래. 그분들한테서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따는 게 제일 어려운 게요. 그 제가 이장님한테 뭘 사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부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진숙 숙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거, 즉, 네, 인진숙 즉, 네. 그다음에 네. 칡즉에서 보통 그 한 5-6만 원 정도 선에서 뭐 이게 지금. 그쪽에 굉장히 재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조금 있겠죠. 근데 아니 그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 거기 또 중요한 거는 그 모운동길 고기 초입에 그 포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또 영월 포도가 당도가 굉장히 또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이게 그 유럽의 포도가 좋은 이유가 석회암지대랍니다. 영월이 지금 석회암지대.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월의 포도가 굉장히 품종이 또 좋다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이장님한테 이제 팁을 얻어보면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에는 뭐 살거리를 홍보도 하고 뭐 간 김에 저도 뭐 하나 사갖고 오고 서로 이런 식으로 지금 좀씩 또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 김에 재밌게 하고 저는 이제 그 거기 보니까 페인트 그 벗겨지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좀 페인트도 좀 칠해주고 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좀 해서 아예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우리가 가서 딱 기부하고 와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가겠다 이런 거 거기 하는 게 결과가 딱 나와줘.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는 군에다 얘기해서 제가 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템 없으면 제가 정해서 뭐가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원래 영월 군에서 그 문광부에다가 제안서를 넣는데 떨어졌어요. 그 마을 가꾸기 그 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그 내년에 이제 재도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근처가 또 나름대로 또 괜찮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좀 사전에 조금 더 생각도 좀 해보고 내년 프로젝트들도 좀 연구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다음 미팅 부분이 지금 딱 보니까 저 석탄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여기 여기 쉬시죠? 아니 안 쉬세요? 어떠신가요? 28일은 28일입니다. 아. 예수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아? 예수는 쉬는 날이 없어요. 이영 대표님은 어떠세요? 신유일에 석가 탄신일이라고요? 5월 28일. 28일이요? 다음 주. 아, 월요일? 네. 네. 저희 직장은 벌써 등반하고 왔어요. 저희는 뭐 그렇게 따지지 않고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해야 하는 게 그, 제가 하죠. 그 모임을 갖는 걸로 어떠신가요? 갑자기 반응이 반응이 그러신 것 같았어. 저는 그냥 그 사회로 작성을 해서 왔는데 5월 28일 날 아, 우리 이성경님 이원 괜찮으세요? 별로 할 일이 없으신 건가? 그러면 저 5월 28일 날 하시는 걸로 하고 28일 날 그 어떤 주제를 다루는 게 좋을까요? 그 아까 보는 큰 그림 딱 뭐뭐 뭐 할지 요즘 구체적인 준비 그때 보면 좀 약간 두리무실 망해난 준비를 해서 한 5월 28일 날 되세요? 5월 28일이요? 석탄은 5월 28일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요? 어머, 안 돼. 다음 주 월요일이요? 모임은 올 수 있냐고, 이모임은. 아, 이모임은 올 수 있냐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왜? 혁같은 수 쉬는 날이니까. 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이번에도 보면 뭐뭐뭐 하시겠다가 그냥 이틀일 사는 양경 뭔가 막 그냥 이렇게 진행된 느낌이에요. 특히 이제 보면은 뭐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역할 분들이 잘 안 돼. 강론들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약간 뭐 팀원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명확히 해서 사전 연락하고 조율해서 스케줄이 이틀간이 진짜 딱 깨알같이 딱 정리가 돼서 거기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지 이번에는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체험식의 답사회였지만 이번에는 요 1박 2일이 완전히 비즈니스화 돼서 뭔가 일파만파 공론화 되는 그런 이슈가 되도록 제가 보기에는 각자 두 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재능 기부를 뭘 할 수 있겠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SNS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내가 맡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생각해 오라고 그러면 안 해오시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뭔가 하여간 그 뭐 메시지가 가든 뭐가 가든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전체 우리 그룹에다 올릴까요? 네. 아 그리고 참 저 링크나우의 소셜 문화연구소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등록을 안 하시,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걱정돼 또. 요즘 링크나우를 또 열심히 안 해요. 네. 어쨌든 어딘가 이제 올려서 이제 그 갈 테니까 저희 뭘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카톡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네, 저는 카톡이. 카톡이 저희 또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카톡이 좀 확실하고요. 좀 담아 놓으려면 페이스북 그룹에다 담는 게 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카톡으로 넣어달라고 하고, 페이스북 정리. 그룹에다가 정리. 거기 정리하는 거고. 그렇게는 되시겠죠. 예. 모르시는 분 안 계신 거죠? 석가탄신일은 휴일인데 좀 시간 조금 땡기면 안 될까요? 아 땡기는 거예요? 아니 그날만. 그날만. 아침 아침에 7시에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 확 쓰니까. 아침 7시? 휴일 안 올 것 같은데. 아침 7시? 아침 7시 괜찮습니다. 너무 밀리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아침에요. 그럼 무슨 시간을 생각하시지? 6시? 우리 아니 저기 뭐 먹고 좀 하고 좀 그래야 되냐? 좀 서로 간에 너무 좀 지친 회의를 하니까 좀 재미도 없고. 10시. 이제 그날은 좀 이제 좀 소프트하게 이제 16일날 목표는 남았고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더 너 팀에 대한 그 좀 자유로움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시죠, 뭐. 네? 한 5시쯤 모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예? 네? 아닌데, 하고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5시쯤에 점심 먹는 거 같아요. 5시쯤에 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아. 이제 그 관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시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계속 관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래서 중간에 저 식사하러 7시쯤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닫아놓고 나가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식사하면서 얘기를 다 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관장님도 그 식사 시간에는 저 불러내고 그날은 뭐 각자가 꾹꾹쳐놨던 와인이나 한두 병 갖고 와서 여기서 그 와인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 분위기로 끝을 럭셔리하게 좀 마무리하면 좋죠. 그러니까 식사를 바깥에서 하고 여기 들어와서 와인으로 하면서 가볍게 하자. 하자. 그런 걸로 하실 때. 괜찮으세요? 시간은 5시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집은 우리 관장님이 잘 아는 아주 그 설악산 약수물로 만든 그 괜찮아요. 여기 어디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맨날 이게 저기 하고 저기 우리 저기 팀장님 예 우리 여기서 보일 때는 그때 그 뭐 어찌 됐든 저기 만원방을 하는 회비로 음료수라도 우리가 좀 해서 맨날 우리가 갤러리가 그 관장님한테 신세지는 것도 제가 포인팅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또 이 조금 그 분위기도 조금 체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네, 회비 만 원? 우리 총무가 회비 만 원씩 받지. 한 달에 만 원씩. 한 달에 만 원 받아도 돼요. 한 달에 용도 하죠. 광고 용도. 그러니까 물 사먹고 음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회의가 기본이. 부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깥에서 다음 주에 같이 밥 먹는다 그러면은 그때 각출 해서 그냥 같이 먹는 거. 우리 남은 돈도 있잖아. 네. 남은 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계속 돈 기금을 조금씩 모아야 되는 게 더 좋으니까. 우리 저 5시에 하겠거든. 여기요? 다음 주에 모였을 때 날씨가 좀 좋고 그러면 위에 돗자리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고기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이 옥상에 올라가서 불판 깔아놓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먹고 그러고 내려와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각자가 뭐 자기가 준비할 것들을 챙겨서 주시면 쌀 뭐 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만 갖고 오면 여기서 고기 한 두 근 뭐 이렇게 세 근 이렇게 사서 바로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미리 이렇게 서로 같이 준비해서 먹고 밥해 먹고 이렇게 해서 사 먹는 건 어디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도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시고요. 혹시 주방 노무라 이런 건 있어요? 각자가 다 여기 어떤 거 근데 단지 장소를 그렇게 해서 외부에 나가서 이러는 것보다 저녁이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가 좀 떨어지면 저녁에 날이 길어지니까 외래 이렇게 밖에서 하면 바람도 불고 외래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네. 저는 아무도 모르고 다녀. 이 위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느끼해가지고. 아니 여기 저는 삼지 여기 옥상에서 고기 파티 하고 그래서 뭐 고기 구워서 뭐 내내비는 누가 하나 뭐 저가는 거 없거든요. 그럼 어쨌든 아무도 안 오고 여기 옥상에서 아니 그런 좋은 또 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바베큐 파티 하면 더 멋있고 더 좋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는 알아서 해보세요. 장소만 있어요. 아 이거 굽는 그릴 같은 것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이제 휴대용 그릴을 좀 갖고 오든지 뭐 하여튼 그 불판이 있는 거를 불스테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프라이팬 저 버너 하나 갖고 있어요. 생각해보자고요. 거기까지 지금 그렇게 합시다. 그거 좋네요. 예예. 예. 예. 어, 가장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혹시 또 다른 얘기 남아있으실까요? 그래서 마무리 시간이 마무리 시켰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